자,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190탄까지 연재를 다 해드렸고요. 최근에 제가 좀 심경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해서요. 대박 주식 시리즈 최하 한 종목이 1000%, 무조건 1000%면은 뭐 추천 금액이 1000만 원, 2000%면 2천만 원씩 이렇게 추천을 하다가 제가 신경에 변화가 와가지고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국민기업 환성은요,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했던 카페입니다. 자, 카페인데 제가 최근에 신경의 변화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유사 투자 자문업을 종료를 하겠다. 자, 종료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연재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을 만들기까지 지난 3년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이제 하면서 거의 3년 가까이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기업이라는 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연재를 하면서 제가 추천 금액을 좀 비싸게 책정을 했죠. 자, 국민기업 관성의 취지와 자, 이제 와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국민기업 관성을 만들어 놓고 수익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자, 국민기업 관성의 취지하고 너무 많이 틀려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또다시 개인 수익 사업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공익적인 성격의 관성을 키울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 제도를 지금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연설문을 제가 보면서 경제 대공황과 국가 부도의 날이 올 것이다.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추천 금액이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많은 종목은 뭐 5천만 원도 하고 1억짜리도 있습니다. 사실상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가 오고 국가 부도의 날이 올 때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이용을 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큰 자금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후원금 제도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돈이 없어가지고 추천을 못 받았던 그런 분들이 최근에 속속들이 지금 후원금을 내주셨습니다. 자, 가입 인사 올립니다 해가지고요. 회원님이 자, 히라냐님인데요. 다음 카페에서 저를 본것 같아요. 8년 전 이야기. 8년 전서부터 저를 알고 있었는데, 참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때는 선생님이 다음 카페 운영하실 때인데요. 꿈 얘기도 하시고, 인생 얘기도 많이 해 주셨던 거 기억납니다. 전 그때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 당시는 수많은 증권가 찌라시 정보 사기꾼 너무 많았다. 그래서 저도 안 믿게 되었습니다. 저를 안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몇년 지나서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알았네요.
그때 당시에도 네이버하고 다음 카페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 카페에는 활성화가 많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한동안 제가 하다가 포기를 했죠. 자, 저도 이 카페를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런 게 인연인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8년 만에 다시 왔네요. 자, 선생님께서 주식 매매하시는 걸 보면 인생 사는 거나 주식 사는 거나 주식 매매하는 거나 진비 없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 선생님 같은 분이 진짜 찐인데 요새 뭐 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그걸 몰랐습니다. 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지금이라도 선생님 만난 걸큰 행운이고 저에겐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발한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오늘 카페 글을 써서요. 그 이전에도 몇 번이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히 여기 이제 소통을 시작을 했고요. 8년 전에 저를 안 만났으면 그동안에 6천만 원이 6억은 벌었을 텐데 오히려 다 손실을 보고 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제가 자세하게 오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저를 믿고 오늘 100만 원 후원을 해 주셔서 제가 돈이 되는 종목을 오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분 계시는데요. 자, 오늘 제가 저희 카페 저를 찾아오신 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제가 최근에 가입하신 모든 회원님한테 그분들이 저한테 한 종목 추천받는데 100만 원씩 내셨거든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후원하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많이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저한테 조건 없이 후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답례로 매달 6%씩 배당금을 지불해 드리기로 결정을 받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기념 연설문을 듣고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 수익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저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중대 결정을 내렸다. 경제 대공황, 외환위기를 맞아 전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시대가 올때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온 국민이 경제 파탄에 빠질 수 있는 이 중대한 시기에 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를 만들었고요. 저를 믿고 100만 원씩 후원을 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1000%씩 이렇게 추천했던 이 종목을 제가 받고 선물을 오늘서부터 드렸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종목 관성 주주 지금 기존에 이제 국민기업 관성 주주가 매달 6%씩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주하고 똑같이 훗날 돈 많이 벌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정회원이 돼서 국민기업 관성의 정식 주주가 될 때까지 자, 기존 주주와 동일하게 6% 추천주가 최소 300% 도달할 때까지 매달 지불하겠다. 제가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매달 지불해드리는 그 돈이 100만 원에 뭐돈몇 푼은 되지 않지만 제 뜻입니다. 그래서 뭐 1,000원짜리가 된다라고 하면 5주, 10주를 매달 이렇게 살수 있도록 제가 500원짜리면 20주를 살수 있도록 제가 6%씩 배당을 저희 정회원하고 똑같이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 주신 것만큼 저도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을 걷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후원금이 많으면 이제 그 배당금도 많은데 100만 원에 해당하는 연6% 배당금으로 매달 몇 주라도 돈을 보태서 대박 인생을 사시라고 제가 오늘 선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달 18일날 연6% 배당받은 거 이것을 카페에다가 인증샷을 올려주시고요. 주변 SNS로 국민기업 관성 주주로서 자랑스럽게
홍보를 해 주시면, 이렇게 매달 약속을 잘 지키시면 저는 훗날 더 큰 선물을 드릴 겁니다. 저는 한번 뱉은 말은 약속은 지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주주 연 6% 배당자 달려라 하니님, 한하게딱공님, 울산산다님, 희란나님, 아래 이 댓글에다가 배당금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와 은행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다음 달 18일 날 정확하게 지불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사연을 여러분들한테 보냈는데요. 참 아쉽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희란야님이 그 8년 전에 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경을 썼었으면 지금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을 텐데, 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인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만나신 모든 분들이 대박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즉흥적으로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고 저를 만나서 인생 전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기 때문에 제가 배당을 해드리는 거지,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모두 다 해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이 즉흥적으로 움직여서 결정된 내용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로 인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선점을 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부의 이동, 대공황이 오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대호황이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